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지난해보다 15% 이상 감소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FDI가 신고 기준 110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.6%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FDI는 외국인이 타국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걸 의미합니다.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도 21.1% 감소한 6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,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늘어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.